네, 반갑습니다. 주당 여러분들 85리터입니다. 어떻게 지금 날이 참 많이 무더운데 여름 어떻게 보내시는지 참 궁금합니다. 여러분들 보기에는 제가 여름을 좀 좋아할 것 같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사실상 저는 여름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. 뭐 덥고 찐득거리고 이런 걸 굉장히 못 참는 성격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에어컨을 붙잡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여름에. 그래서 캠핑도 좀 가고 싶긴 한데 이거 덥고 막 이런 걸 싫어하다 보니까 요즘에 그냥 뭐 집 사무실 운동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답답해서 오늘 좀 오랜만에 여기 강원도 영월에 있는 리조트에 나왔어요. 그래서 오늘 참 요 친구 오늘 따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거예요.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1년 전부터 알게 된 건데 살까 말까 살까 고민만 1년 했습니다. 왜냐면 또 많이 먹어볼 또 위스키들이 그동안 좀 많았잖아요. 그래서 이 친구 최근에 일부러 갈 겸 겸사겸사해서 남대문 가가지고 7.8에 업어왔습니다. 이게 한 6개월 전만 해도 한 7만원 혹은 72,000원 정도에 이제 남대문에서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됐었는데 요즘에 다들 올랐네요. 거의 웬만한 위스키들은 돈만원씩 이렇게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개요 아주 간단하게만 읊고 시작을 하겠습니다. 요거 개요 같은 거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. 여러분들 구글 키셔가지고 나무위키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글렌드로나 쳐서 나무위키 들어가 보니까 요 친구 같은 경우 요 글렌드로나 요 친구 같은 경우는 글렌드로나 그 증류소가 신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신스는 어디 있냐? 예. 1826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. 신스. 그리고 위치 증류소 위치가 참 중요하잖아요. 그리고 또 제가 주로 좋아하는 이 증류소는 이제 스페이사이드. 스페이사이드가 이제 딱 떠오르는 거는 뭐 달콤하고 뭐 상큼하고 이런 스타일의 위스키들인데 요 친구는 스코틀랜드와 하일랜드 스페이사이드 경계에 위치한 그런 증류소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무위키에 나와 있는 걸로는 하일랜드에 위치한 증류소라는 거죠. 그래서 하일랜드도 제가 여태까지 하일랜드에 위치한 증류소의 위스키들은 아직 못 마셔봤는데 기본적으로 달고 상큼하고 그렇게는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 아주 기대가 굉장히 됩니다. 이 친구 같은 경우 여러분들 여기 뭐 기본적으로 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제가 이 친구를 산 이유도 뭐냐면은 제가 맥켈란 12년 쉐리오크로 싱글몰트 위스키를 입문을 해서 그 이후로 쉐리라는 단어만 들어갔다 하면은 어지간한 위스키들은 정말 뭐 되게 고가 빼놓고는 12년급에서는 15년급에서는 거의 다 진짜 눈에 보이면은 구입을 했습니다. 맥켈란, 그리고 여러분 다들 아시는 발베니, 그리고 뭐 네이키드 그라우스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최근에 마셨는데 립은 아직 못 흘리고 있는 시바3가 13년, 그것도 올로로서 쉐리 캐스크였고 뭐 글렌피딕 12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조니 워커 블랙 쉐리 에디션도 있고 제가 쉐리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쉐리자들하고 다 삽니다.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친구를 구매하게 된 이유는 뭐 특히 뭐 DC 인사이드나 많은 애주가들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쉐리 그 위스크 쉐리 캐스크다 해가지고 꼭 한 번씩 이렇게 되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제품이라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. 요거 보시면은 여기 써 있습니다.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처럼 이제 쉐리 캐스크를 좋아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쉐리 하면 또 뭐 종류가 몇 개 있는데 딱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. 피노, 그 다음에 올로로소 쉐리, 그 다음에 페드로 히메네즈. 요게 이제 단계가 숙성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피노, 올로로소, 페드로 히메네즈 이렇게 된대요. 쉐리 캐스크, 쉐리 와인, 뭐 포트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바삭하게 아실 거예요. 근데 여기는 숙성이 좀 아주 꾸덕하게 되어 있는 올로로소 쉐리, 그 다음에 페드로 히메네즈의 이 친구를
숙성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. 그래서 이 친구를 딱 봤을 때 일단은 이 병 박스만 봐도 빨개가지고 다 기대가 됩니다. 얼마나 향긋하고 맛있을지 열어보겠습니다. 이거를 참 이렇게 보면은 참 잘 만들었어요. 이렇게 이 여기 이제 그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떤 포도 농장 과수원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아주 좋습니다. 테이스트 노트 같은 거 보면은 뭐 딥 앰버 레드 골드 해서 향은 스위트 크리미 바닐라 뭐 어텀 프루츠 이것저것 있는데 마셔보겠습니다. 이것도 가격이 지금 한 8 정도에 형성이 됐는데 좀 가격 좀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. 좀 9만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. 열겠습니다. 바로 따를게요. 아 참. 아 이쁘죠? 참 이 디자인 참 잘했어요.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. 자 오늘 또 이 서울의 예, 레트로 잔에다가. 아, 뭐 약간 쨍하긴 합니다. 약간 쨍한데 이게 아, 좋네요. 그런 향긋한 과일향. 아, 이거 뭐 근데 좀 쨍합니다. 이게 알코올에 쨍한 것 같지는 않은데 스파이시해요. 향은 굉장히 매콤하면서 와 재료향 좋다. 과일향 많이 나고 얼른 마실게요. 너무 매콤한데 이 매콤함이 아, 이 단향도 입에서 많이 돌고 맛이 좀 달긴 한데 많이 단 정도는 아니고 약간 단데 단향이 입에서 좀 많이 돌고 확실히 과일향이 많이 나네요. 굉장히 매콤해요. 근데 이 매콤함이 뭐 후추라든지 뭐 이 알코올의 매콤함이 아니라 이 과일향으로 매콤해버려. 그냥 한마디로 과일로 진짜 뭐 싸대기를 때리는 그런 느낌? 꽃으로 때리는 느낌? 그런 느낌이에요. 굉장히 매콤한데 아우 단향 좋다. 제가 올해 최근에 마셔봤던 위스키 중에서 굉장히 달고 기분 좋게 마셨던 게 발렌타인 그 글렌버기 싱글몰트 15년이었거든요 걔가 굉장히 달고 부드러웠는데 얘는 걔보다는 조금 덜 달고 매콤하다 그런 느낌이에요. 아유. 이건 오늘 안주를 조금 별로 마른 걸로 해가지고 준비를 했거든요. 이거 골드 키위랑 뭐 이거 치즈 뭐 이거 마른 안주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런 거 이거 다 무슨 소용 있습니까? 이런 거 그냥 어? 이거는 뭐 안주 없이 여태까지 먹어봤던 이제 뭐 계보를 대충 읊어보자면 맥켈란, 발베니, 뭐 그다음에 그 글렌버기 같은 경우는 뭐 쉐리는 아니지만은 발베니보다 조금 더 달고 끈적한 느낌입니다. 조금 더 끈적하고 아주 얘도 가격이 일단 굉장히 좀 착한 편에 속하니까 좋고 얘도 안주는 따기가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. 골드키 하나 먹어보겠습니다.
아, 좋다. 보통 이제 여름 되고 하면은 주로 하이볼을 드시거나 이렇게 하시는데, 아, 이 친구는 뭐 계절 안 타고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히려 겨울보다 여름에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굉장히 매콤하고, 아, 매콤함이 그 참 맛있어요, 진짜. 이거 좀 마시고 얼음도 넣어서 한번 먹어볼게요. 하이 달달하이. 응? 치즈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치즈인지 이게 떡인지. 치즈네요. 얼음을 좀 넣어가지고 언더락으로 먹어보겠습니다. 색깔도 약간 진짜 봤을 때 아 요거 좀 쉐리구나 하는 느낌이 날 정도로 진한 호박색입니다. 오랜만에 지금 위스키 리뷰하느라고 좀 굉장히 머리도 좀 복잡하고 아 이거 좀 하얗고 그런데 맛있으니까 더 그렇네요 그냥. 얼음 넣어서 먹으면은 이거 주구장창 먹을 것 같아요. 이거 아 이거 700ml인데 이거 오늘 이거 또 리뷰 끝나고 먹으면은 절반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진짜 큰일 났네. 아 좋습니다. 진짜 좋아요. 근데 좀 조금 아쉬운 거, 제 입장에서 좀 아쉬운 거는 조금 더 달았으면 조금만. 제가 단 거를 평상시에 단 음식은 안 먹는데 이 위스키만 보면은 좀 단 거를 좋아해요. 확실히 얼음을 넣어서 먹으니까 단맛이 조금 누그러지는 대신에 좀 매콤한 것도 조금 낮아지니까 먹는 김에 너무 좋고요. 이거 뭐 싱글 몰트 위스키 뭐 추천하시는 저기 뭐냐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뭐 맥켈란, 발베니 그리고 친구 글렌드룰라 같은 애들은 여성분들도 싱글 몰트 위스키 뭐 선물용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습니다 지금 이거. 약간 발렌타인 글램버기 15년을 한 5번 내지 그 에어링 됐을 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좀. 처음에 마셔봤던 글렌버기 굉장히 달고 좀 진했는데 이게 뚜껑을 따고 한 4번 5번 때 먹었을 때 아마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. 큰일 났는데요 이거 아무래도
이 친구는 한 두세 병 이상 사서 먹을 것 같습니다. 예. 오늘 이렇게 글렌도르락 12년을 마셔봤는데요. 참 벼르고 샀던 친구라 기대감도 솔직히 굉장히 컸습니다. 뭐 이 친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뭐 쉐리 가성비의 최고다, 굉장히 꾸덕하고 달고 향기롭다 했는데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다 맞는 말인데 생각보다 매콤하다. 근데 그 매콤함이 알코올의 매콤함이 아니라 이 과일의 향으로 정말 막 입안을 막 후려치는 그런 느낌. 예. 그리고 가격이 만 원이 올랐다. 그래서 어차피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드시는 분들은 두세 병 쟁여놨으면 괜찮겠다 그런 느낌입니다. 그리고 안주는 무조건 과일이다. 네. 워낙 이 친구가 이제 향이 좋고 네. 그런 과일 향이 풍부한 친구다 보니까 네. 과일 안주로 괜찮을 것 같고요. 발베니 좋아하시는 분들 이것도 드셔보시면은 이것도 신세계입니다. 발베니랑은 좀 더 다른데 좀 더 꾸덕하고 좀 더 달지 않나 그런 느낌입니다. 오늘 이렇게 글렌도르락 12년 쉐리 캐스크 위스키를 마셔봤습니다. 금방 먹을 것 같아가지고요. 한 잔 더 마시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니, 큰일 났네. 이거 위스키 향수로 써도 될 것 같은데. 아 좋다. 네. 맛있습니다. 예, 네, 아 좋네요. 아 좋다.